전기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. 글로벌 대형 전기차부터 초소형 모빌리티와 농기계까지 전기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.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의 스마트한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,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와 중문 관광단지 일원에서 마련된 제9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.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치러진 첫 대규모 국제 행사였는데요.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비롯해서 충전기,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친환경차 산업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. 제주에서 50여 개 국가가 새로 3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.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우리 비전을 선포한 지 5월 2일 날로 딱 10주년입니다. 우리 200여 년 동안 전기차의 대중화의 역사를 쓰지 못했는데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에서 200여 년 동안 대중화의 역사를 지금 제주가 쓰고 있지 않는가, 도민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리고 우리 글로벌 전기차 패밀리들과 함께 우리 미래를, 기후변화, 환경, 우리 미래의 산업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차, 스마트시티,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?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. 제주에서는 올해부터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리빙랩 혼디랩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. 서귀포 쪽이 교통이 취약하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랑 또 몇 가지 서비스들을, 카시어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모르고 있던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일단은 처음에는 이 혼디랩이 무엇인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무래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같은 데에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,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맵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편이셨어요. 우리 사는 곳의 스마트한 변화 정말 기대되네요. 요즘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. 이 분야 기술도 쑥쑥 발전하고 있습니다. 간단한 앱을 설치하면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안전장비는 필수. 싱싱 달리는데요. 오, 잘 나가는데요. 타보신 소감 어떠신가요? 이런 자전거로 뭐 집에서 마트까지 솔직히 차로 5분 거리인데 차를 가기가 애매하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 낫죠, 이용하기가. 저는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육지에서 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용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,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간편하니까 되게 시스템이, 그래서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긴 또 어딘가요? 어머나, 이 귀여운 자동차 좀 보세요. 아하, 대학생들 자율주행 경진대회였군요.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전기차를 가지고 펼치는 대회인데요. 올해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. 직접 제작한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할까요? 오, 잘 가는데요? 지금 하는 거는 VLF라고 해서요. 라인을 따라서 진행하는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, 지금 다른 곳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가는지 학생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.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? 초음파를 써서 받는 과정에서 이제 거리 인식을 해서 저희가 거리로 이 차선을 조정하거든요. 그래서 이 초음파랑 여기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미래 우리가 누릴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. 이번엔 야외에서 조금 큰 전기차들이 준비 중입니다.
출발 전 학생들이 꼼꼼히 점검하는데 곳곳에 달린 장치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. 예, 지금 처음으로 개최되는 5분의 1 스케일 모형 자동차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. 학생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직접 테스트하는 대회로서 국내에서 생산 중인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일단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그 차량 제어 부분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. 제어를 하면 또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되죠. 각종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을 제어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총 한 팀에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드디어 스타트! 구불구불한 도로를 잘 따라가는데요. 고난이도 기술을 조정해야 하는 학생들도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. 얘들아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와이파이 끊는가 봐. 휴, 장애물로 잘 통과하네요.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? 얼마나 어려운 기술일지 짐작이 안 가는데요. 실행하는 학생들도 지켜보는 이들도 진지하기만 합니다. 미래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 정말 멋지네요. 야, 많이 나왔다. 저희는 저기서는 카메라로만 인식을 하다가 여기선 이제 GPS로 바꿔서 주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다 어려운 기술들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학교에서는 뭐 산업을 따라가기 사실 어렵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학생들 간에 교류하고 그리고 그들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은 많습니다만 그것을 이루고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경진대회,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10주년을 맞은 전기차 엑스포, 어떻게 보셨나요?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온 스마트 모빌리티, 전기차 시대가 느껴지시나요? 더 편리하게, 더 깨끗하게, 더 스마트하게,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전기차,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.